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반도체 역시 오늘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가 장 막판 돼가지고 스리슬쩍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최근에 결국 이슈화 되는 거는 뭐 엄청 뭐가 뭐 문제가 돼서 뭐 밀렸 이런 느낌보다는요. 뭐 최근에 뭐 AI 쪽에서 뭐 딥페이크인가요? 무슨 뭐 사람 얼굴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가짜뉴스 뿌리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초기, 그 실적은 좋다 안 좋다? 별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뭐 HPSB 어떤 뉴스 보니까 뭐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영향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예요? 예, 금리 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실적,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초기, 예, 때는 실적이 원래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기 때쭉 회사가 했던 것들이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실적이 좀 좋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실적이 잘안 나오고, 혹여나 실적이 좀 구려도, 예, 일단은 감안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HPSP는 어쨌든 간에 가격 구간을 놓고 나눠봤을 때는 결국 4만원하고 5만원 사이지 않나. 여기가 일단은 최상단 박스 구간이죠. 예, 최상단의 박스 구간입니다. 최상단의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언제처럼? 과거 이때처럼 3만원에서 4만원 시기처럼 하락, 반등, 상승, 반등, 하락, 이러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 만들어 놓고 업종, 이슈 타서 날리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 결국 상승시 계단식 상승인 거죠. 1차, 2차, 크게 3차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는 혹여나 만약에 이 5만원이라는 신고가 부근을 만약에 갱신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 정도 감안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쌍봉. 고점에서 나와주는 쌍봉 이슈. 요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 예민하게까지는 아니고, 에,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뭐 지금 뭐 굳이 뭐, 예,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 그러면서 그 자리 바이오가 차지하고, 그죠? 대신에 바이오 강하니까 바이오 하면 되죠. 예. 꼭 내가, 난 반도체만 할 거야. 난 2차전지만 할 거야. 난 뭐만 할 거야. 예, 그런 그 제안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나한테 돈을 좀 벌어다 주겠구나. 돈을 좀 주겠구나.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예, 그죠? 어쨌든 뭐 빅텍이 뭐 재무가 어떻고 뭐 테마 주고 자시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빅텍으로 돈벌수 있다. 빅텍으로 벌게 해준다. 그럼 빅텍 하는 거고. 예.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 하는 거고. 2차 전지가 괜찮네. 2차 전지 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구분 지을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게 구분을 따로 지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일단 내 종목이 가장 중요하니 내 종목이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막판에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이렇게 좀 반등 다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기업, 미국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돈이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요번에 과연 매물이 출회가 되는지 요거 딱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간에 시장은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예, 시장은 그렇게 뭐 우호적이진 않았다. 제가 봐도, 뭐 시장이 좀 아쉽다. 예, 근데 오늘 만약에, 첫 번째, 바이오 했으면은 돈 벌었다. 예, 바이오만 했으면 돈 벌었다. 아니면, 과하게 밀린 투매 구간에서 반도체 잡았다.
라고 하면은 뭐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 정도 딱 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막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또 돈을 벌고자 하면은 벌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공대TV는 오늘 수익 냈냐 못 냈냐? 냈습니다. 냈어요. 어쨌든 간에 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저희는 내일 아마 수익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 보유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보유 종목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어설프게 괜히 내가 뭐 막 열심히 여기서 뭘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치열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막 엄청 뭘 내가 치열하게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저 내가 그냥 페이스 유지한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굳이 내가 뭔가 자신이 없고 종목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 구태여 내가 억지로 막 매수하고 매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들이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25% 목표 수익률 내일이면 저희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내내 25% 수익 달성하는 거고 이번 주에 준비한 건 상반기 역대 최고가를 갈 수 있는 유망주들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벌써 좀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저희가 뭐 한두 종목 가지고 와가지고 뭐 유망 종목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다 매력적인 종목들을 주워 담아야 되는 시기다. 요즘 무슨 얘기도 나와요? 저 PBR 얘기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 1이 안 됩니다. 굉장히 웃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부에서 한마디 하니까 시장이 좀 반응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여전히 있다 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25% 수익 가자!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